케인이 왜 바이에른 뮌헨에 필요했는지,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케인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뭐 공격 포인트 적으로도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전술적으로 보면요, 바이에른 뮌헨이 왜 케인을 원했냐라고 하면, 지난 시즌에 9번 공격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 자리에 뮬러가 배치될 때도 있었고, 그나브리가 배치될 때도 있었고, 프리시즌에는 마티스텔이 배치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2선에 좋은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고레츠카까지 사실상 공격에 가담을 많이 하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침투하는 유형, 그리고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유형의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무시알라, 뭐 코망, 사네 이런 선수들이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전방에서 수비수의 압박을 더 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2선 자원들이 수비수의 등을 지는 플레이를 잘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이 끊기거나 턴오버가 나올 때가 많았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 케인이라는 존재를 활용을 해서 확실히 케인이 볼을 받아주고 이때 수비가 붙었을 때 케인이 버텨주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이런 장면들이 꽤나 자주 나왔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케인과 코망, 뭐 사네, 무시알라, 뭐 이런 선수들 간의 연계 플레이가 원활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케인을 거쳐갈 때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의 2선 자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코망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이때 케인이 볼을 받으러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수비가 케인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코망이 그냥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케인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케인에게 패스를 주고 코망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때 케인은 연계 플레이가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받자마자 코망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케인이 나와서 볼을 받아주고 뛰어들어가는 코망에게 케인이 패스를 주면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케인이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동시에 케인이 구심점이 돼주면서 좌우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네나 코망, 그리고 뭐 풀백 자원인 마스라위와 알폰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한테 케인이 볼을 받아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가장 큰 장점은 좌우 측면으로 패스 방향 전환을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케인이 볼을 잡자마자 잡은 이후에 뛰어나가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쪽에서 패스가 잘안 되니까 다시 중앙으로 볼을 보내줘요. 그러면 케인이 다시 볼을 받아서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마즈라이와 사네에게 다시 방향 전환을 또다시 해주는 장면. 이게 케인의 사실은 뭐 전형적인 패턴 플레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지난 시즌에 너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무시알라, 사네, 코망, 그리고 풀백 자원인 알폰스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더 침투를 할때 수월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케인 입장에서도 토트넘에 있을 때는 자신이 패스를 뿌려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사실상 손흥민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너무나 많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그나브리도 있고 사네, 코망, 무시알라, 마즈라위, 알폰스 데이비스, 고레츠카 등등등 많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기도 훨씬 더 편해요. 득점 나오는 장면만 봐도 케인이 선발 데뷔전 3분 만에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전방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 선수가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베르더 브레멘이 올라왔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김민재가 걷어낸 볼을 무시알라가 받아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사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잡자마자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사네는 전방으로 뛰어나가죠. 근데 여기서 케인의 가장 큰 능력, 연계 플레이죠. 볼을 받자마자 수비가 순간적으로 케인에게 끌려 나오니까 끌려 나오는 순간 욕심부리지 않고 바로 사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뭐 이런 장면은 사실은 손쾌 조합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너무나 편안하게 사네가 뛰어갈 때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사네에게 한 번에
원터치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완벽하게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고 완벽한 1대1 찬스를 사네가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네가 득점을 만들게 되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아마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데스리가의 특징이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꽤나 많은 팀들이 전방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전방 압박을 하면 당연히 뒷공간이 나오니까 이거는 케인의 장기거든요. 상대가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 이때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뿌려준다. 케인이 좋아하는 플레이고 토트넘에서 케인이 월드클래스가 됐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을 통해서 전반 3분 만에 나왔던 이 득점 장면이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케인이 있으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을 때의 공격 패턴이 나와요. 아까 사네가 득점을 기록했던 그런 장면도 원래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 잘했던 득점 패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 특히나 어떤 선수가 잘했냐면요. 고레츠카가 잘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에 고레츠카의 활약이 좀 아쉬웠거든요. 이 고레츠카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약간은 투박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으니까 중원 싸움에 굉장히 능하고요.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것을 활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공격에 가담을 해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늘려주거든요. 마치 스톱처럼. 그런데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왔냐. 공격수에게 수비가 쏠리면 이때 고레츠카가 올라와서 공격 찬스를 잡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없고 9번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고레츠카가 저런 플레이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 케인이 나오다 보니까 케인에게 수비가 쏠리면 그 순간 고레츠카가 침투해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오히려 고레츠카가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정적인 찬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장면 하나하나조차도 케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9번 자리가 메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는 결정력이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케인에게 볼이 가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진 못해요. 그런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마티스텔, 뭐 사네, 뭐 그나브리, 무시알라 등등 여러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을 때 아쉬웠던 건 결국 득점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추가 득점이 안 나와서 사실 되게 불안한 경기였어요. 그런데 결국에 마무리해주는 건 케인이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득점 찬스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74분까지 득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74분 때 요 아주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죠. 케인이 침투에 들어가고 브레멘도 오늘 경기를 하다가 1대0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이 안 나오니까 뭔가 오늘 경기에서 동점골만 만들면 따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베르더 브레멘도 수비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공간이 생기니까 케인이 침투에 들어가고 침투에 들어가는 케인에게 정말 좋은 패스가 한번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보통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선수가 없다 이거였는데 오늘 케인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찬스를 그냥 득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9번 공격수의 차이고 이게 경기를 가르는 케인의 존재감, 케인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케인이 저기서 득점을 만드니까 브레멘이 한 점 차이였으면 언제든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두 골 차이가 되니까 베르더 브레멘이 약간은 그 기세가 한풀 꺾였고요. 꺾이니까 우르르 수비가 무너지면서 4대0까지 차이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9번 공격수가 득점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그 슈퍼컵에서도 라이프치히에게 0대3으로 졌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도 그렇게 0대3까지 벌어질 경기는 아니었어요. 바이에른 뮌헨도 득점 찬스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득점 찬스를 못 살리고 역습을 당해서 실점. 그리고 득점이 안 나오는데 실점을 하니까 수비라인을 끌어올리다가 또 실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9번 공격수가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득점으로 마무리를 해준다면, 그렇다면 경기를 운영하기가 되게 편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골도 전반전 3분 만에 케인이 어시스트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주니까 베르더 브레멘이 전방 압박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쨌든 득점을 하기 위해서 수비라인을 올리니까 케인이 결정적인 찬스를 한번 잡아서 득점을 한다. 이게 되니까 베르더 브레멘이 오늘 경기에서 못했던 경기가 아니거든요. 꽤나 바이에른 뮌헨이 고전했던 경기인데 이 경기를 케인이 득점을 통해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주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온다. 이게 케인의 존재감이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상대팀들은 이제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할 거냐. 수비라인을 끌어올리면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뒷공간이 열리고요. 수비라인을 내리면 박스 안에 케인이 있기 때문에 수비라인을 내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라인을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문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은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약간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케인이 박스 안에 있을 때 케인의 제공권만 생각하고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오늘 바이에른 뮌헨의 좌우 측면 풀백이나 사네나 코망 측면 공격수들이 크로스를 많이 안 올리죠.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지난 시즌부터 9번 공격수가 없으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땅볼로 컷백을 하거나 낮은 크로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박스 안에 케인이 있다.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를 붙여주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 나오는지 아마 바이에른 뮌헨도 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케인이 박스 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만 맞아지면 진짜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케인이란 존재를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팀을 막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재미있는 장면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코너킥이 나왔을 때 케인이 김민재한테 달려가서 김민재랑 대화를 나눠요. 어떤 대화를 나눴나가 되게 궁금했는데 요 코너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김민재가 약간 앞쪽에서 서 있고 뒤에 케인이 서 있습니다. 근데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려는 동작을 전혀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케인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김민재와 동일선상에 위치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케인을 막고 있었던 수비수가 김민재에게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이때 케인이 김민재 앞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케인을 막고 있었던 수비수의 경로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케인은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케인을 막고 있었던 수비수가 김민재에게 가로막혀서 케인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케인이 머리에 볼을 맞추면서 아주 결정적인 헤더를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요 장면을 보면 아마도 케인이 김민재한테 스크린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모습만 봐도 케인에게 정확한 크로스만 올라올 수 있으면 케인의 제공권은 박스 안에서 사실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합 능력을 갖춘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너킥 장면은 오늘 경기에서 아무래도 김민재와 케인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지만 저런 장면뿐만 아니라 그냥 박스 안에 있을 때도 그냥 케인이 있으면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이 몇 차례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면 케인의 데뷔전은 정말 성공적이었고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를 확실하게 기록해주면서 왜 케인이 비싼 몸값을 가진 선수인지 그리고 왜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에게 정말 거액의 돈을 주면서 영입을 간절하게 원했었는지 이러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케인이 인터뷰했던 것처럼 아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트로피를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복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